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채널 방탄은 2013년 채널 슬로건을 국민의 한바탕 웃음으로 결정. 방탄소년단의 카리스마와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빵 터지는 리액션과 B급 코믹 액션으로 국민 예능감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채널 방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예능의 아슬아슬한 경기. 양 팀의 자존심을 건 대전이 펼쳐진다. 방탄 스포츠 알까기 편.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헬스장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채널 방탄 끝판왕.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팬 서비스. 방탄 로또쇼. 노래에 담긴 특별한 사연을 공개한다. 일곱 남자들의 리얼 쇼타임. 방탄 노래방.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노래를 사연과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나요? 소리 한 가지를 주세요! 여러분 제이홉의 애창곡 18번 다이나믹 듀오 솔로 들으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이제 솔로라는 곡입니다. 네.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서 MP3 미니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그걸 딱 틀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곡인 솔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의 가장 애창곡은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의 솔로라는 곡입니다. 진짜 감회가 새롭고요. 뭔가 옛 기억도 나고 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의 생각이 나네요. 아, 정말 추억이네요. 다음 손 한번 번쩍 들으세요. 다음 순서 전장국 3등 전국의 애창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자이언티 선배님의 시스루라는 곡입니다. 제가 데뷔 전에 마지막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때 레슨을 받았던 곡이 시스루였습니다. 네, 아, 자이언티 선배님을 보시면요 소리가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톡톡 쏘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 못해가지고 많이 혼이 났던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땡땡땡을 부를 건데요. 제가 사실 학교 축제 때 나가서 하고 싶었던 곡인데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정작 그 축제 당일에 MR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지워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 2M 선배님의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제가 저희 회사 빅히트 오디션을 볼 때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정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불러본다. 제가 그 오디션 보는 감정 그대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겨우 못 불렀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다음에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노래가 문제 순서 과연 누굴까? 다음 순서 지민이!
차영 선배님의 6월 아 나만 바라봐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짝사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면 이 심장이 멈추. 전방 5m 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막 저절로 붉어졌었어요. 아 완전 센서 같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부를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부르고 싶었는데 이 속에 담은 걸 정말 꺼내고 싶었는데요. 형들이 기회를 주지를 않더라고요.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적 선배님의 레인. 아, 와. 이적 선배님의 Rain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전화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정말 슬퍼서 그때 버스 타는 길에 이적 레인 떠오르면서 그냥 집에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진짜예요. 짝사랑은 진짜인데 버스 타면서 이적 선배님의 레인을 제가 상상하진 않았고요. 땡벌이라는 곡인데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다닐 때 땡벌을 부르면서 항상 분위기를 띄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땡벌 부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서 땡벌을 부르게 됐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노래방을 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즐겁게 놀다 간 것 같아요. 정신줄을 놓았다고 하죠. 즐겁게 정말 재밌게 논 것 같아요. 노래방. 지금까지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방탄 노래방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 오신 여러분 정말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에 또 봐요. 추억의 장소 학동공원에서 들려주는 보컬라인 멤버들의 감미로운 무대 방탄 뮤직 방탄 고쇼 다음 주 시간에 방송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3년 방탄 스포츠 알까기 대전.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염따고요. 네, 저도 오늘 해설을 맡은 방탄소년단의 B입니다. 아, 저는 캐스터군요. 아, 네. 저는 캐스터 겸 해설이고요. 아무튼 오늘 방탄소년단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네? 바둑을, 또 바둑인가요? 근데 저는 여기 제가 기원이라고 알고 알까기죠. 알까기? 네, 알까기죠.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게 됐네요. 네, 우리 막내 정국 씨가 지금 최엽 선수를 지목했네요. 네. 경기 방식은 막내 팀이 형님 팀 중에서 한 명을 지목하는 식으로 네네네. 1대1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5대5. 네. 5판의 경기를 통해서 5판 3선 승제. 네, 3선 승제로 네. 알까기를 진행할 텐데요. 근데 첫 번째! 사살을 했네요. 네, 저희가 지금 중계가 와이파이 중계예요. 지금 저희가 옆방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스코어가 1대1인가요? 4대4죠. 네. 4대4. 좋습니다. 네. 자, 자살로. 네. 아, 그런데 지금 두 손을 사용하는 거 저게 지금 합법적인 건가요? 아, 역시! 아, 역시! 저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탈락하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3대3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이홉 선수 계속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치고 있어요. 저게 저렇게 두 손으로 치는 게 자살밖에 안 되죠. 저게 절대 허용된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 지금, 지금 중계 지표를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알을. 안 돼! 네,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저 자세가 네, 바로. 저 자세가. 알까기의 정석이거든요. 기본 알까기의 정석이죠. 좋습니다. 네. 지금 백치기. 백치기 자세가 나왔어요. 아! 제대로 가는 거네요. 자세가 힘든 만큼 정교한 컨트롤이. 세상에 순식간에! 아, 지금 흰색 공이 흰색 돌이 두 개로 밀리고 있습니다. 끝낼게. 근데 저 자세. 저 자세를 계속 사용하는데. 그래서 타격이 뽀록이 터졌네요. 네. 뽀록 치고는 타격이 정확해요. 근데 아니요, 저 자세로는 지금 이게 지금 1대1로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너무 순식간에 진행이 돼서 지금 1대1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야죠 이제. 오케이. 지금 위기입니다. 형님 팀 지금 마지막 아주 강력한 공격 준비하고 있는데요. 흰색 공이 과연? 제발. 나 꼬라지 봤어. 네가 이겼어. 이 손가락에 모든 걸 달려있다. 아, 좋아. 아니, 느낌 안 좋아요. 나갈게. 치질 못했네요. 왔어. 살아있네요. 검은색이 지금 흰색과 강하게 매운색이지만 죽지 않았어. 소리겠네 이거. 강력하게 지금 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순간 경기팀이 승패했습니다. 순간에 그랬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 정말 순식간에 지금 형님 팀의 승리로 귀엽고 깜찍한 정국 선수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선수 지민 선수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얼굴이 정말 아기자기한데 네, 복근이 있어요. 진영 나오세요.
아, 네, 진영을 뽑았는데요. 네, 네, 우리 두 번째 선수로. 아, 예전 진 씨를. 아, 역시 네. 기원에 역시 기본이 돼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저 잘해요, 근데. 내가 해봤는데. 뭔가 웃기지가 않지. 내가 봤는데. 같은 팀 맞아. 연습은 다 그거였어. 가짜? 테이크? 가짜 테이크였지 당연히. 아~ 아~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했어. 어, 야, 조심하네. 괜찮았어. 소중한 거 아닙니다. 괜찮았어. 간보기. 진짜 불안하냐? 나 지금 손을 봤어. 나도 내가 불안하냐? 엄청 잘할 것 같아. 간보기. 네, 시원하게 가. 네. 원래 쿨하게 가는 거야. 쿨하게 하고. 좋은 사람이 하고. 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니까. 형님 잘해요. 괜찮아. 뒤로 오세요, 형님. 네개 있어요, 네개 좋아요. 앞으로 받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형님. 형님. 막내 좀 봐. 손이 좀 잡았어. 안 잡아야겠다, 진짜. 한번 제 손가락을 믿어봐요. 야, 원래 쿨하게 가는 거야. 남자 한 방이야. 야, 남자 한 번이야. 야, 남자 한 방이야. 남자 한 번이야, 이게. 이때 한 번에 탁 치면 멋있겠죠? 어, 그럼 진짜 멋있어. 그 얘기거든. 괜찮아. 한 방이야. 생각 괜찮아? 이게 딸랑 그림이거든요. 딱 그림이거든. 왜 이래요, 이거? 자연스럽게 날아가면 그게 정답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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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야! 남자 장난이에요, 형님. 잘한다. 아, 진짜. 진짜. 일단 마이크부터 좀 빼고 하세요. 내가 드렸어요. 그 장면 내가 드렸어요. 아픔에 물들고. 우리 두 번째 경기 아웃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지민 선수 마음에 들어요. 네. 솔직히 되게 저질 경기 나올 것 같아. 아, 장인이 도우. 아, 근데 지금 도우를 찾는 노인네가 도우를 생각보다 꼼꼼히 고르고 있어. 폼 잡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빛에 투영해서 지금 돌의 그 깎인 각도를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설탕 선수 공을 상당히 까다롭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랩몬스터 공략 부분 알려줄게요. 일단 아, 너무 든든하신다 이거 진짜. 일단 흥분을 시켜. 아,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알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응도 안 됐어. 응도 안 됐어. 알지. 아, 어려워. 괜찮아. 아, 여기 치면 두 개 다 나갈 건데 위치 이동이 좀. 아니. 좋아 안 돼요. 좋아 안 돼. 시간이 완전.
생겼다! 저희가 성모님 교통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야? 아! 맞지? 이겼다! 아니야! 이겼다! 흥분했다니까 지금 나도 흥분했다 지금 이겼다는 생각 흥분했다 지금 네, 3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네, 그렇죠. 2대1로 아웃팀이 승리한 가운데 이제 남은 경기, 에이스 결정전 두 경기가 남았는데요. 네. 아, 양팀 지금 어떤 선수를 에이스로 내세울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근데 네. 형님 팀에 선수가 슈가랑 제이홉 지인 선수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슈가 선수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그래서 이 선수는 꼭 빠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올지 저희 팀은 선수가 정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진! 형님 팀 선수가 선발이 됐는데요. 자, 아웃팀에서는 정석씨가 나왔네요. 1패를 했던 선수인데 이게 지금 어떤 전법인가요?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멘탈이 파괴됐어요, 제가 네. 봤을 땐. 멘탈이 파괴된 막내를 약간 위로하는 차원에서 버리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어진 선수는 1패를 기록했는데 지금 양쪽 다 호구가 나왔어요. 1패죠. 네, 지금 양 팀의 호구가 나온 상태로 이 경기는 에이스 결승전이라기보단 약간 버리는 경기. 버리는 경기. 네, 약간 예능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아. 아니 정국이 못해서 괜찮아. 정국이 아까 보니까 진짜 못하네. 2대2 상황에서 결승 알까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웃팀 출전 선수는 지민 선수. 지민 선수가 나왔고요. 형님 팀에서는 제이업 선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네, 아주 신중하게 가운데로 돌을 모으고 있어요. 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손목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알까기가 손목의 힘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아파요 많이. 갔다. 핸디캡. 진지하게 임할게요, 이제. 자, 오른손으로. 역사! 1타 깊이를 노릴 수 있었는데. 핸디캡이었습니다. 세 개, 흰 팀의 세 개의 돌이 전부 구석에 몰려있기 때문에 흰 팀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수를 견제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돌 두 개씩을 놓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격 들어갑니다. 네. 자, 형님 팀의 아! 아, 도중에서 생겼어. 어떡해. 그게 아니었나 봐. 아, 지금 돌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 자살을 조심하라고. 1대1이죠. 자살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승부를 가리는 1대1 네.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민 선수는 1대1로 무조건 이긴 것 같아. 됐다. 내가 왔어. 너무 세게 맞히면 자살 안 했었어요. 형님 아까 진이 형이랑 붙을 때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그때 기억합니다. 적절한 힘의 세게 알지. 그때를 왜 기억해? 밀어. 아! 치지 말고 밀어. 형님! 다이상에서 아까 막내 기운을 줘! 막내 기운을 줘! 야! 가만 이 소리 넘어가면 안 돼. 막내 기운 막 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그래. 내로 밑으로 내려놔야지. 내로 이렇게. 아! 자살이 됐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재경기를 해야죠. 이런 경우에는 돌을 하나씩 다시 놓고 재경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돌로 마무리를 보는 거. 좋습니다. 1대1로 절벽 타법.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좋아. 일로 와서 너무 되게 좋았어요. 살짝만 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형님 팀은 6억이거든요. 아니, 욕심내지 마. 저거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못했어요. 과감하게 갔어야 되는데. 형님, 인생은 한 방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뭘 안다. 이거 방송을 안 해. 뭔가 안다. 한 방이 가잖아. 쳐버려 그냥. 형을 믿을게. 점잖게. 아. 형님! 반대로 그냥 붙어야 돼. 그냥 붙어서 안고 껴안고 이상한 가족 형님. 긴장감 좋아. 우리 햄버거 못 먹은 지 몇 년 됐죠? 어? 얼마 안 됐어. 먹을 때, 먹을 때 되지 않았어요? 형님! 네, 저희 방탄 스포츠 알까기 대전. 네. 아, 이번 경기의 승리는 아웃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우리 아웃팀은 상품으로서 한우 불고기 버거 세트를 풀 없는데요, 네. 아, 이건 채워줄 겁니다. 저희 이제 제작진 채워줄 거예요. 한우 불고기 세트를 상품으로 받게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 지민 선수의 강력한 쩍벌 공격이 승부를 결정지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민 군 마음에 들어요. 네. 좋습니다. 아웃팀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피치기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장난질이냐?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아, 네, 이거 나 아닐 거야. 오늘 왠지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모아주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걸리고 섭섭하거든요. 해고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안 걸린 적이 없어요. 네. 야, 괜찮은데요? 야, 이거는. 이거 맛있겠네. 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네. 맛있겠네. 이거는
이게 마늘이 아니고 레몬 캔디예요. 레몬 향. 어, 레몬 향 캔디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향긋해. 아, 뭐가 주세요? 아, 레몬 향 캔디. 레몬 향 캔디. 셰프 찍은 거죠. 맛있어. 맛있어. 씹어, 씹어. 맛있어. 향긋해. 아, 맛있어. 얼굴 쓸어내리기. 네. 일단 뽀뽀합시다. 오케이. 자. 뽀뽀한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아, 드디어. 드디어. 축복받은 비군. 아유, 좋아요. 뽀뽀했네. 아유, 좋아. 귀엽다. 역시. 비만큼. 엄마. 비로 쓸어내야 돼. 아, 비로. 아, 좋다. 아, 좋아. 아, 그냥 한번 비로 시원하게. 생각 두 개로. 제작진분이 아직까지 괜찮다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 괜찮다. 어... 아니, 아니다. 아마 스테이크 가볍게. 하나, 하나, 둘, 셋, 찬!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어, 리사 선배님도 저 참 좋아하는데요. 자, 웃는 게. 어, 하고 싶은 있어요? 내가 해버린대. 하나, 둘, 셋! 나 좋아하네요. 야, 저 형은 진짜 안 돼요. 아니, 내가 항상 2라운드 때는 안 불안하다. 네. 근데 내가 이제 3라운드 때 이제 세지면 불안해도. 야, 나 슈가 이거 슈가 되게 비춰놔야 될 것 같아. 맞어요. 해골 있잖아요 옆에. 자, 붐, 붐, 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제가 켜지지도 않았네요. 움직이고 그래요. 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아직 안 켜졌어요, 아직. 가만히 있어요. 와우. 불안 안 해. 그냥 막 올리고. 올리고. 굉장히 약했던 스테이지 3위였던 것 같은데. 네, 재미없었어요. 약했습니다. 재미없어요, 이번 판. 얼굴 때린 느낌. 네. 이게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다 스테이지 바로 하고 넘어가고. 궁금해서 바로 한번 미션을 공개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남자라면 이거 이두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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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라면 이두박근. 아, 괜찮네. 어, 어떤 분이 오늘의 2두로 한번 쳐드려줄지 한번 기대해주세요. 어, 평소에 내 스타일이죠. 그래요, 안 바꿀 게 있습니다. 바꿀 게? 바꿀게요, 또? 야, 남자라면 안 바꿔줘야지. 아, 그래? 아, 둘이 구어 라인들이 이거.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바꿨다! 잘 바꿨다! 야 뭐야? 야 맛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언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야, 이게. 야, 이걸로 이렇게 먹는다고? 10kg짜리 바베기예요. 아령으로 묵 먹기. 야, 그. 아령으로. 야, 이거 좀 대죠, 이거. 그냥 젓가락으로 젓기도 힘들어. 이게 일단은, 여러분, 포크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과연 우리 빅, 어떤 체력 파워를 보여줄지. 오, 야, 야. 오, 야, 좋아, 좋아. 야, 멋있다. 와, 의지가 좋아요. 그죠? 어? 진짜. 그렇지. 아, 진짜 바보거든. 아니. 바보다, 쟤는 진짜. 아니. 빛이. 제가 발력이. 뭐야, 빛이? 여기 바닥이 있는데 그 윗삽질하면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제 말이요. 그렇죠. 아직도 못 알아. 어. 그렇죠. 머리를 쓰라니까요.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도 똑같아. 아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네 발을 치워가라고요. 자기 허벅지 대고 있어요. 저걸 치워줬더니 또 기뻐. 야, 귀엽다. 귀엽네. 형, 뭐 하는 거예요? 귀엽네요. 내 동생이지만. 들어야지, 이걸 들어야지. 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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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저, 남자답게 이게 들어서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아이, 정말. 먹는 게 벌칙, 그냥 먹어, 빨리. 속을 모른다. 얼마나 맛있겠는데. 멋있게. 오, 오, 야, 멋있게. 뭔가. 아니, 이렇게. 자, 남자라면 이두바크. 이렇게 해서 먹어라. 그렇죠. 아령 멋있게 해서.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들어서 한 입 먹고. 아유, 잘 먹네. 아이, 멋있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죽고 싶어. 야, 김개념 방법이다. 그게 운다. 아, 진짜 울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고고픈 때. 다시 해보죠. 스테이지 5. 하나, 둘, 셋. 방탄주스 드기. 아, 방탄주스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코맞고 마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만. 진짜. 아니, 이거 제작진들이 이거 한번 실험 해본 건가요? 제가 궁금한데 이거 못 먹는 걸 주는 거 아니에요? 방탄주스. 방탄주스는 뭐예요? 주는 거래요. 아, 방탄주스라. 뭐 초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방탄도 찢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 빨리 골라. 그렇지. 뭐야? 하나, 둘, 셋, 헷! 아! 야, 먹는 거 아니다. 야! 네, 이런 건 휴가 걸려줘야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휴강의 안티가 아닙니다. 사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휴강의 안티가 아니에요. 야, 이거 좀 적당히 들어야 되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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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네. 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그린티 아닌가요? 그린티 아닌가요? 그린티 아니야? 오. 잠깐만, 내가 먹는 거예요? 나 나와요. 그럼 섞어주세요. 저는 그냥 코딱지만 날 것 같아요. 코딱지만. 코딱지만 날 것 같아요. 뭐야? 쓴 거 아니야? 쓴 거? 저한테 청양고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몸에 좋은 걸 거예요. 아니, 기름 넣은 거 같아요. 뭐야, 이게? 뭘 맛있겠어요? 어. 어, 진짜 아니다. 휴가 잘 참다, 근데 진짜 내성이 생겼어. 나까지 표정 굳어져. 잠깐만. 어떡해, 나. 빨리 두 모금 내세요. 아직 두 모금 남았어. 그래, 빨리 두 모금 먹어. 인간의 내시길. 이게 무슨 냄새야? 모금 마셨고요. 네? 야! 아, 진짜 대단하다. 남자다, 진짜 남자다. 인정해야 돼, 이거 진짜. 남자입니다. 와, 나 저런 건 진짜 잘 참는다. 진짜 잘 참는 거예요, 진짜. 아, 저런 건 못 먹어, 진짜. 이게 옆에 있는 저까지 표정 굳어지네. 이게 옆에 있는 저까지 표정 굳었네. 아, 진짜 역시 부상이지. 역시 부상이지. 왜 자꾸 그래. 나 뭐야 이거. 이거 본바 아니에요 이거? 나 헬스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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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송합니다. 역시 파괴신 거야. 아무튼 우리 넘어갈게요. 스테이지 떨어지기 전에 스테이지 6 바로 넘어갈게요. 떨어졌어. 먹은 소감 어떠세요? 여러분, 그 잔디 축구장에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잔디 먹는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생생한 라이브로 체험하셨는데요. 네. 너무 남자답게 잘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목구멍에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제 뭐 벌칙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웬만한 벌칙으로. 벌칙 세집니다. 좋은데? 토크 어디 있어요? 바로 가자. 바로.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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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제 나도 제거 업무 통과. 다 걸린다. 둘이 다 걸린다. 둘이. 내가 역시 럭키가이야. 아 어떡하죠 이게 못먹기로 유명한 지민 씨가. 징하다 지민. 통계표를 주세요 여기 지금 저랑 지민이 몇 번 걸렸는가. 여기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한번 양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아무렇지 않게. 난간하게. 싸나이. 1분만 지옥에. 어? 어? 시작됐어. 시작됐습니다. 울지 말고. 시작됐고요. 야. 네. 야, 시원하겠다. 좋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 합친. 아니 진짜 왜 계속 저랑 지민이 막 걸리는 거예요? 아 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와 비만 빨리 가죠. 지민이가 걸렸으니까 제 차례인가? 빨리 가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빨리 미션. 이거 뭐 지민 슈가 끝판왕 아닌가? 왕님 미션을 공개자. 진짜 미션. 끝판왕이 끝판왕이다 여러분. 짱! 고개 러닝. 자 헬스장 또. 고개 러닝머신. 헬스장 왔는데 러닝. 이거 좀. 아 어떻게 나 뭔지 알 것 같아. 러닝머신? 아 어떤 미션일지. 아 이번에는 한번 정말 공정하게 눈치 게임으로 한번 제가 카드를 드릴게요. 막 섞어서 1, 2, 3, 1, 2, 2, 3, 2, 3, 4, 아, 5. 자 그러면 섞어서. 여기 남자답게 마지막답게 마지막입니다. 둘, 셋! 야! 개지야! 개지야! 네! 아, 왜 나? 잠시 후! 러닝머신 위에 등장한 이국적인 여인의 정체는? 끝판왕 마지막 스테이지 충격의 벌칙이 공개됩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방송됩니다. 더 이상 여기 안 내려가기로 고생해주셔서. 멋진. 와 진짜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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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漂亮. 아 진짜 한숨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이쁘냐? 어? 야 이게 이쁘냐? 이쪽이에요. 참 이쁘네요. 이거 그 노래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탄로또쇼. 방탄에서 파괴를 담당하고 있는 랩몬. 그 랩몬이 파괴한 모든 것을 수리한 남자 슈가입니다. 네, 랩몬 씨. 네. 오늘 애장품 하나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사실 애장품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이 선글라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선글라스, 왜 저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제가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정말 이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약 2012년 12월경 20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이 고가의 선글라스. 제가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슬프네요. 정말 아끼던 그런 선글라스였잖아요. 네, 이게 태가 좀, 근데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머리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자주 쓰다 보니까 조금 태가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슈가 형이 마치 뚝딱뚝딱 고치듯이 이거 딱 고치면
여름에 바캉스 갈 때나 아니면 뭐 저처럼 잘 때 혹은 일어날 때 언제든지 패셔니스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번호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아쉽네요. 가슴이 먹먹한데요.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정말 번호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네. 자, 불러야겠죠. 네. 100의 자리 숫자 4번. 4번이고요. 10의 자리 숫자 5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의 자리 숫자 4번. 축하드립니다. 네, 454번. 저희 선글라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아끼던 저희 선글라스거든요. 밥 먹을 때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안칼로토 쇼! 지금까지 슈가였고요. 랩몬이었습니다. 안녕! k 의 장소 학동공원에서 들려주는 진, V, 지민, 정국의 감미로운 멜로디 방탄 뮤직, 방탄 고쇼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만화방, 그리고 프리즘 타워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 사수!